코코아, 밀가루, 우유, 설탕, 식용유. 집에 다 있는 재료로 오늘은 전자레인지 3분에 완성되는 머그컵 초코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소팁의 팁을 더해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기존 레시피에서 저는 식용유를 빼고 대신에 무염버터를 그리고 초코와 생크림도 추가했습니다. 먼저 무염버터 2큰술을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 녹여주세요. 역시 식용유보단 버터가 들어가야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설탕 3큰술, 그리고 밀가루 5큰술, 설탕이 안 들어간 코코아 가루 2큰술, 마지막으로 우유 3큰술을 넣고 골고루 저어주세요. 이렇게 머그컵에 바로 반죽해서 설거지거리도 없고요. 완전 간단하죠? 가루가 남아있지 않게 골고루 저어주세요. 제가 기존 레시피로 만들어 먹어보니 깊은 맛이 부족하고 조금 퍽퍽했어요. 만약에 기존 레시피로 만드실 경우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이 드시면 부족한 유제품의 깊은 맛과 촉촉함이 보완될 것 같아요. 전 포기할 수 없는 초코의 향과 촉촉함을 위해 반죽 가운데 초코칩을 심어 놓을게요. 자, 이제 전자레인지로 구우고 전자레인지 500W에 3분간 돌려줍니다. 초코향이 벌써 맛있어요. 짜잔! 금방 구워 따끈따끈한 초코케이크 등장요! 슈가 파우더도 뿌리고 가운데 생크림 쭉 짜서 카페처럼 딸기랑 민트잎은 없어서 아쉽지만 패스. 따뜻할 때 드시면 심어둔 초코칩이 녹아 부드러운 초코케이크를 맛보실 수 있답니다. 완전 간단하지만 맛은 벌써 프랑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